사실 모의고사는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질의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상황을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풀 때는 무조건 한 번에 두 개씩 연속해서 풀었고 최대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셀 대치에서 작년 4월부터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여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정시 일반 전역으로 합격한 천유정입니다.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서 그런지 기분이 좋으면서도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일단 러셀 대치학원은 3호선 대치역 바로 앞에 있어서 통학하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학습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담임선생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수험생활은 아무래도 남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적어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가끔 담임선생님과 학습뿐만이 아니라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에는 4월 말에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6편까지는 개념 강의, 기출, 수능 특강을 다 보는데 집중했습니다. 국어나 수학은 따로 개념 강의를 듣지 않았고 과탐만 개념 강의를 들었습니다. 9월까지는 수능 완성과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매주 일정 분량은 기출 문제를 풀었으나 다른 과목은 시험 직전에만 기출을 보고 그 외에는 사설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9월 이후에는 지구과학과 국어 강의를 들었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사설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었다는 점입니다. 수능 전날에도 오전에 국어 사설 모의고사를 두 개를 풀고 수험표를 받으러 갔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매월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보고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후에는 상담을 통해 담임선생님께서 제 성적을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퀄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제가 푼 시험지를 직접 보고 면대면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매월 장영진 월간을 받았는데 주요 기출을 낯선 느낌으로 변형한 문제도 있어서 중간 점검하기 좋았습니다.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나 퀄 모의고사의 수학 문제는 난이도가 높았어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문제집을 풀지, 어떤 모의고사를 풀지 담임선생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 관성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상담할 때마다 태도를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의고사는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질의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상황을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풀 때는 무조건 한 번에 두 개씩 연속해서 풀었고 최대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씩 푸느라 복기를 철저히 하긴 어려웠었고 틀린 문제나 어려웠던 지문만 다시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수학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9월은 100점이거나 96점이었는데 수능만 보면 80점을 맞았습니다. 다른 과목은 그렇지 않았는데 시험장에서 수학 시간에는 문제를 잘못 읽을 때가 많았고 연산 실수도 잦은 편이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강사들이 문제 푸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부분이나 미지수 개수를 파악해놓고 식을 적어놓고 각각 대입하는 부분이 인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정시 원서 접수 상담을 잘해주신 덕분에 경희대 가천대 순천향대 의예과에 지원하였고 세 군데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희대 의예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기의 질인데 러셀은 항상 대형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식물, 숯 등으로 관리되어 이 부분에서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을 자기 자리에서 먹는데도 식사시간이 지나면 음식 냄새가 하나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급식도 좋았습니다. 절기에 맞춰 나오는 특식들이 있었는데 두 번 먹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또 바자관의 탁 트인 개방형 구조 덕에 아무래도 딴짓을 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얼음을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는 제빙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일 수학 30제가 원하는 만큼 제공되어서 따로 수학 노트를 구비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승강반 제도가 있어서 매대부 모의고사를 볼 때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펄 모의고사도 다른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만큼 풀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상담을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학업적으로는 내가 자주 틀리는 문항이나 유형을 분석해주셨고, 무엇보다 수험생활 동안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학원보다 확실히 확진자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셨고 학습 관리를 받았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점심 저녁 시간밖에 없어서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 습관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는 남는 시간에 책을 보았고 세계문학 시리즈부터 명상, 철학 관련 도서를 읽으며 견뎌냈습니다. 사실 밖에 나갈 체력도 없었기에 3주에 한 번 미용실에 가는 것이 등원을 제외한 유일한 외출이었는데 받을 때마다 상쾌했습니다. 러셀에서 끝을 보자. 화이팅!